AI에게만 너무 의존하는 것 같을 때, 자신의 아이디어가 글로 완성되는 경험을 반복하며 글을 쓰고 싶을 때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Chat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형 AI 서비스의 선두주자 리튼 AI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이외에 리튼 AI 서비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의 리튼 AI 서비스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AI에게만 너무 의존하는 것 같을 때, 자신의 아이디어가 글로 완성되는 경험을 반복하며 글을 쓰고 싶을 때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제 채널 영상을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리튼의 업데이트 소식이나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리튼을 알게 되고 사용하게 된 이래로 어느 하나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바로 리튼 트레이닝입니다. 하루 15분 글쓰기 연습, 리튼 트레이닝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해당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를 간단히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용자가 AI가 가져온 교육의 변화에 대해 쓰고 싶어 를 주제로 입력하니, AI 시대에는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생겨날까요? 와 같은 물음이 결과값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저희가 흔히 사용해왔던 AI 모델들처럼 뭐뭐에 대해 알려줘, AI와 관련된 주제로 글을 작성해줘 와는 좀 다른 형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AI는 저희를 도울 뿐, 사용자가 선정한 주제와 관련된 추천 자료를 제안하며 사용자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리튼 트레이닝의 기능인 것 같습니다. 리튼 트레이닝의 단계는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개요, 본문, 퇴고가 그것입니다. 매일 15분만 투자하여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며 논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직접 사용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인증과 회원 가입을 통해 진행됩니다. 블록형 프레임워크를 통해 보다 논리적이며 정리된 글쓰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개요, 본문, 퇴고의 단계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주요 사항을 모두 숙지했으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개요 단계의 주제 작성 부분입니다. 저는 AI의 위협을 주제로 입력해보겠습니다. 주제를 입력하니 주장, 이유, 사례의 결론을 입력하는 창이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오로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니 제 견해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제가 주장, 이유, 사례의 결론에 작성했던 것들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작성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측을 보시면 추천된 자료가 뜨며, 제가 입력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AI가 추천 자료를 제안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클릭하니 새 탭에서 해당 아티클의 URL로 넘어가집니다. 세부 내용에 작성해야 할 것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을 완료했으니 퇴고 단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것들이 하나의 글로 완성이 되었으며, 우측에 있는 제목 추천, 맞춤법 검사, 퇴고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원고의 수정 및 검토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맞춤법 검사를 진행해봤더니 깔끔하게 표시해주며 수정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리튼 트레이닝 서비스 어떠십니까? 무엇 하나만 입력하면 알아서 척척 답을 내주는 AI 덕에 저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의 삶은 윤택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저희의 머리는 굳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AI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이 아닌 도움을 받아 하루 15분 투자로 이런 트레이닝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